서령은 민낯 미녀다. No. 서령은 모태 미녀다. Yes. 서령 입간판 나도 가지고 싶다. Yes. 서령은 패션 테러리스트다. Yes. 민낯 미녀다에서 노라고 얘기했어요. 네. 개인적으로 제 얼굴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. 제 아. 콤플렉스는 피부거든요. 아, 까만 피부. 네. 아. 저희가 또 서련 씨의 민낯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, 서련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? 예능에서 제가 막 벌레에 물려가지고 좀 이렇게 막 얼굴이 붓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. 아, 근데 그 자료화면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쌩얼이 이렇게 못생겼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, 그 사진을 좀 삭제해버리고 싶어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서련은 모태 미녀다. 부모님이 누구냐고 그런 얘기를. 아유, 서련 씨 어머니 감사드립니다. 정말 큰일 하신 거예요. 네. 본인 신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위가 있다면 좀 어디를 좀 꼽고 싶으세요? 허리. 아, 허리. 허리 라인. 아, 저 허리 라인 정말 국보로 보호할 방법이 좀 없을까요? 최근에 그 개그맨 박나래 씨가 또 서련 씨 포즈 따라서 제가 좀 네. 약간 마음이 상했는데 어때요? 이렇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본인 포즈 이렇게 따라하고 이런 거 보고 막 여러분 막 따라해 주시는 게 막 실감이 잘 안 나요. 근데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심쿵 포즈의 정석, 심쿵 바이블 서련 씨. 다음에 또 어떤 포즈로 우리를 설레게 할 건가요? 2016년도 서련 씨가 미는 포즈입니다, 여러분. 네. 잡아갈게요. 레디, 액션! 볼까요? 입맞춤 대신 입맞춤. 아, 저 눈빛 안 빠지는 남자는 유재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서련 하면 눈빛, 그렇게 해서 눈싸움을 서련 씨와 함께 오늘 시작! 본격 사신방송! 여러분 저 개탔어요. 꿈에서만 보던 서련 씨와 눈맞춤이라니 심장이 터지려고 하던 그 찰나! 아, 야 진짜 어, 눈싸움 진짜 못하시네요. 네. 어, 저 눈물이! 네. 잘못하면 이제 제 눈물이. 눈물이. 제 괜히 저기 눈물 때문에 눈물 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.